벌초 어떻게 하는지 적용과 구조장의 경험을 15분 안에 모두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초란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님께 드리는 인사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를 따라 고향 하늘 아래로 가시죠. 자, 내 고향 고도밭 도덕일리. 아,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요. 처서가 지날 꽃배쯤 돼가지고 우리는 해마다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잔디는 산소에 심어놨지만 잔디의 길이는 100호 밀듯이 땅바닥을 팍팍 밀면 절대로 안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최소한 3cm, 정확히 따지면 2.4cm가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3cm 기준 알고 벌초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아침입니다.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요. 처서를 전후해서 우리는 조상님 산소에 벌초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서가 지나면서부터 풀들은 더 이상 마디를 맺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이 슉 지나가게 되면 오라져버려요. 그 전에 자랐던 풀들은 처서 전에 자랐던 풀들은 마디를 맺기 때문에 한겨울에 아무리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봄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앙상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처서 이후에 예초를 한 데는 한겨울에 다 싸그라들어 보고 봄이 돼가지고 5월달 풀들이 나기 전까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때 벌초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죠. 아,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예초기에 넘어져 있으면 시동이 원래 안 걸립니다. 아, 허스크 바나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바로 걸립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먼저 가득 채우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에 다 놔두고 예초기 하나랑 소주 그리고 과일 하나, 잔 두 개, 왜냐 한 개는 버릴까봐 여유분으로 세 개고요. 그리고 가죽 장갑, 그리고 만약에 벌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망사 모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죠, 에프킬라 세 개입니다. 가시죠. 벌초하러 오면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진입로입니다. 산소가 바로 길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줄날을 좀 길게 하고 큰 거를 위주로 치고 장거도 어느 정도 깎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문상객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다 걸려가 넘어지는 다치는 수도 있거든요. 산소에 가면 전부 다 우리가 끌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진입로는 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좀 잘게 좀 부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에도 안 걸그치고 안치아도 깨끗합니다.
자, 이런 데 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산소 봉분하고 그 주위로 칠 때는 잔디밭을 친다고 생각하고 아주 품질을 높여가 치지만 이런 데는 잘라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치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두 등분 정도만 잘라가지고 처리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봉분 쪽에 좀 이래 품질을 높여가지고 천천히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대충 쳐도 전체적으로 길이만 맞춰가지고 아, 요 정도 하면은 느저분하지 않구나.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령은 줄라의 길이를 적당히 하고 RPM 50%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50% 이상 올리면요. 무조건 100% 다 쪼개서 줄라를 엔게 끓여집니다. 50% 좀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막 잽싸게 빨리 하면 물론 이 더운데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가 단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치는 방법을 찾아서 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RPM을 50% 정도 줄라리 길이를 좀 짧게 하고 너무 길면은 엉키가 속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소를 도착했다 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입로를 닦아가지고 산소 근처에 도착했다. 그러면 다음에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조상한테 인사를 먼저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땅바닥에 모래나 흙을 뜯다가 곳곳에 혹시라도 의심나는데 상석 주위 막 이런 데 제가 쭉 하면 뿌려줍니다. 뿌려가지고 벌집이 안에 있으면 벙 하고 솟아오릅니다. 벌은 항상 보초가 있기 때문에요. 땅바닥에 모래나 흙 같은 거를 뜯다가 곳곳에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벙 하고 올라오는 데가 만약에 있다면 완전 무장을 하고 킬러입니다. 킬러 3m 전부터 바로 앞이 아닙니다. 3m 전부터 화망을 형성해야 되어가지고 만약 저기 있다 그러면은 자 안에 설사 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화망을 형성해있는 그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벌들은요 그렇기 상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화망을 형성해가지고 그 화망 안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곳곳에 다시 화망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처리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예, 손으로 어루만지 주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제 같은 경우는 힘이 있을 때 처음에 조상님께서 가장 불편하실 부분, 봉근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주변을 정리합니다. 보시죠. 시청자님들 느끼셨죠? 산소보다가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산소 주변이 10배는 더 많다는 걸요. 아 진짜 산소 10분 깎으면 될 걸 들어오는 진입로 깎는데 50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잔디는 산소에 심어 놨지만 식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의 길이는 100호 밀듯이 땅바닥을 팍팍 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올려놓은, 모 유튜브에 벌초하는 걸 봤는데, 완전히 빡빡 밀다가 흙이 다 나도록 해놨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최소한 3cm. 정확히 따지면 2.4cm가 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짧으면요, 잔디가 지하경과 포효경이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잎이 없기 때문에 강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그대로 오그라들 뿐입니다. 그러면 새로 식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면서 그 사이에 잡풀들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3cm 기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